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이번에는 아니면으로 갑니다. 아우, 머리를 썼더니 이제 배가 고프네. 아우, 배고파. 세월의 멋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우. 56년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이라는데요. 아우, 이 함양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한옥이 있네. 아이고. 아유, 잠시만요. 아유, 타임. 지금 설마 먹으러 와서까지 미션 주시는 거예요? 아우, 진짜 너무하네. 자, 오늘의 마지막이겠죠. 자, 세 번째 미션. 따란. 만반진수? 안녕하세요. 와, 여기는 음식점인데도 이렇게 고즈넉하게 한옥이 있네요. 네, 한옥이 100년이 넘었거든요. 아니, 그렇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선 뭘 먹을 수 있어요? 함양을 대표하는 갈비탕, 갈비찜을 드실 수가 있어요. 제가 만반진수를 차려드릴게요. 아니, 잠시만요. 방금 혹시 만반진수라고 하셨나요? 네. 제가 지금 미션 수행 중인데, 요 만반진수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상위에 가득 차려진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. 함양의 만반진수는 요 아니갈비찜. 예로부터 우시장이 크게 열렸던 아니면의 대표 향도 음식인데요. 얼마나 정갈하고 맛있는지 까다로운 양반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답니다. 이 대기만 해도 그냥 살이 탁 떨어지는데요? 와, 간이 뭔가 담백하면서도 섬섬하니 맛있어요. 근데 이게 싱거운 게 아니라요. 채소에서 오는 단맛이 있어가지고 딱 좋은데요? 옛날에 아니 선비들이 아주 많이 살았거든요. 선비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어요.